안녕하세요, 올리버 쌤입니다. 혹시 학교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? 귀여운 급식이들 손! 학교 다니다 보면 다른 나라 학교 얘기도 궁금하시죠? 오늘은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미국에서 하면 큰일 나는 행동 알려드릴게요. 궁금하시죠? 고고싱! 첫 번째, 총기 잘라야 되는데 칼 어디있지? 여기 있어! 커터 칼 가져가기. 여러분, 필통에 뭐 있어요? 지우개, 연필, 샤프, 그리고 커터칼? 사실 한국 학교에서 일할 때 깜짝 놀랐어요. 애들이 필통에 커터칼 하나씩 있더라고요.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. 올리버쌤, 제가 뭐 물어봐도 돼요? 오늘 숙제 검사할 거예요? 티 안 내려고 했지만 엄청 긴장됐어요. 미국에서는 학역뿐만 아니라 무기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커터칼 가져가면 엄청 큰일 나요. 아마 선생님이 보면 깜짝 놀랐어 뺏어버릴 거예요. 그리고 학부모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커요.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실수로 커터칼을 학교에 가져갔어요. 그래서 종합 10일 먹었어요. 여러분은 좀 오버하다고 생각하죠? 미국인들은 안 그래요. 학부모님들이 왜 10일밖에 안 줘요? 너무 가볍네요. 퇴학시키세요. 이렇게 반응했습니다. 큰 흉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요. 전 개인적으로 어릴 때 커터칼 보면 9/11 생각났어요. 테러리스트가 비행기에서 사람들 그걸로 위협하고 비행기를 납치했으니까요. 학생들이 커터칼로 다치거나 사고 나면 학교가 큰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절대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. 참고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절대 가방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요. 가방 속에 종이나 칼 숨겨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책 필요하면 손에 들고 갔어요. 가방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엄청 작구나 투명한 가방을 가져갔습니다. 안에 다 볼 수 있게요. 두 번째, 심심해. 책상에 낙서해야지. 올리버쌤 짱짱. 책상에 낙서하기. 한국 학교에 갔더니 책상에 그림이 많더라고요. 한국 학생들은 책상에 낙서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예술 낙서 엄청 많네요. 이런 거 보면 나름 한국 학생 문화로 느껴져요. 미국 학생들은 책상에 어떤 낙서 할까요? I love One Direction? 미국에서 책상에 낙서하면 완전 큰일 납니다. 왜냐면 미국 세금으로 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책상 낙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금으로 산 재산을 망가뜨렸다, 반들리즘이다, 이런 엄격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. Defacing school property, 이렇게요. 그래서 선생님이 매우 엄격하게 벌줄 가능성이 큽니다. 심한 경우에는 체포 당할 수도 있어요. 믿을 수 없겠지만 이 12살 학생은 책상에다가 I love my friends Abby and Faith 이렇게 썼는데 바로 체포 당했습니다. 어떤 13살 학생은 오케이 썼는데 철컹철컹. 물론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. 낙서하고 싶어? 오케이? 아, 그럼 체포도 오케이. 세 번째, 야, 넌 머리 스타일 좀 이상하네. 이게 뭐야? 스킨십.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스킨십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껴안고, 만지고, 쓰다듬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. 심지어 남자 학생들도 서로 무릎 위에 앉고 여자애들은 서로 껴안고 참 근근하고 정이 많은 것 같아요. 미국은 어떨까요? 미국 사람들은 개인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매우 강해요. 그래서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줄 설 때 한 걸음 정도 거리 만들죠? 한 이 정도?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딱 붙는다 라고 생각해요. 나 공격하려고 했나? 나 만지려고 했나? 변태인가? 소매치기인가?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1m 정도 넓게 써요. 제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이 케인주의적이기도 하고 땅도 넓어서 이렇게 넓게 넓게 쓰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국은 아니죠. 사람도 많고 땅도 작으니까요. 특히 지하철 부었어 개인 공간 전제하지 않아요.
아무튼 이렇게 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만지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요. 애정 표현으로 친구 만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실제로 어떤 학생은 친구가 기분 안 좋아 보여서 교환따가 하루 종합 받았어요.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 마찬가지예요.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포옹했는데 1년이나 종합 받았어요. 그리고 장학금 다 취소됐어요. 포옹만 문제가 아니라 잘했다, 머리 만지거나 어깨 툭툭 하는 것도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한국 학교였을 때 학생들이 제 팔 잡거나 장난치면 엄청 놀랐어요.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얼음 됐어요. 어? 뭐지? 나 체포 당하는 거야? 감옥 가는 거야? 어떻게 해? 안 돼! 네 번째, 야! 나 총소리 잘 낸다? 총소리 내기. 미국 학교에 총 가져가면 될까요?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러면 손으로 장난치는 거 어떨까요? 빠냐 빠냐 빠냐. 괜찮지 않을까? 누가 봐도 진짜 종 아닌데 장난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죠? 아니요, 미국에서는 손으로 해도 너 나중에 죽일 거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완전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몇 년 전에 10살 학생이 손으로 총 모양 만들다가 3일 중학됐어요. 그럼 물총 어떨까요?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물총 때문에 10일 중학됐어요. 총 없이 펜 어떨까? 이 7살 아이는 아빠가 군인이라서 자기도 군인 되고 싶었대요. 그래서 펜으로 총소리 내다가 이틀 중학 받았어요. 코에 총에 대한 공포증 있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총에 대해서 민감할까요? 학교에서 총 때문에 끔찍한 사건 많다 보니까 미국인 머릿속에 총, 학교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나 봐요. 물과 기름이 절대 안 섞이는 것처럼요. 여기 혹시 빅뱅 팬 있습니까? 뱅뱅뱅 노래 너무 좋아해도 학교에서 부르는 거는 정말 bad idea일 것 같아요. 꼭 학교 밖에서 부르세요. 알겠죠? 오늘 영상 어땠어요? 오늘은 문화 차이 좀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한국 학교에서는 종이나 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게 너무 부러워요. 그만큼 나쁜 사고가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. 한국처럼 미국 학교도 위험한 사고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랄게요. 또 다른 문화 차이에 대해서 질문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!